배를 드러낸 정어리가 수면을 뒤덮었습니다. 손가락만한 치어부터 성어까지 다양합니다. 정어리는 죽은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물 위로 떠오릅니다. 긴 띠를 잃은 것처럼 사체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. 셀 수 없이 많은 정어리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. 떠오른 건 아주 일부였던 겁니다. 바닥에 가라앉는 걸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. 지난해 같은 시기 창원시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 226톤이 폐사했습니다. 지저분하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. 정어리 대규모 폐사는 지난 6월 제주와 부산, 지난달 경남 남해에서도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보다 시기가 빨라지고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 해수욕장에 뭐 하얗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라. 그건 물질라 45년에도 그런 정어리라는 게 봐보지도 안 했고. 지난해 수산과학원은 산소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하지만 정어리 딱 한 어종만 집단 폐사에 의혹은 커졌습니다. 뭐 원인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던데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네요. 정어리 개체 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 2006년에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게 지난해 12,000마리, 올 연재 2만 마리 넘게 잡혔습니다. 멸치가 줄어들면은 정어리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10년 정도는 정어리가 많이 잡히지 않을까. 늘어나는 정어리 수만큼 집단 폐사 현상도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